디에슬레틱 잭슨은 본머스전에서 은쿤쿠처럼 상대 박스 안에서 혼잡한 상황에서 골을 넣을 거라는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저거 내가 잭슨이었으면 상처 받음. 아 그래도 저런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 가끔가다 형은 축구를 잘 모르잖아요. 잭슨이 저 찬스에서 늦는다는 게 당연한 건가? 그럼 왜 스트라이커를 하죠? 리스 제임스 형, 틴살라가 오래 걸린다고는 하더만 나도 차기 주장 코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임스 슬슬 포기하나 보다. 그럼요. 아 이게 포기 안 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 사실 제임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걸 타팀 팬 중에. 그래도 우리 주장이고 왕년에 잘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제는 타팀 팬들은 관심도 없어. 아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위협되지도 않을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스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제임스 없다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단은 여전히 제임스에 대해서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장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련을 못 버린 거 아닙니까? 7회는 주장단에서 밀려난 느낌인데 아예 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임스는 아직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같아서 1월에 보강 안 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아직 소식 없어요. 그냥 장기화된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저는 솔직히 이제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임스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별로 화나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지금. 아니 말이 단기야 제임스는. 맞아요, 늘 말이 단기예요. 지금도 봐봐요. 본머스전까지 그 전까지는 징계였고 A매치가 있으니까 제임스가 어차피 못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나왔다면 단기 부상이 맞아요. 어차피 못 나오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걸로도 더 가잖아요. 그럼 이젠 그냥 장기인 거야. 처음엔 가벼운 부상, 무슨 뭐 예방 차원에서 뺀다, 어차피 교체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70분 60분에 나가고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죠. 마레스카는 우측 풀백들의 이탈로 카이세도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하고 라비아 6번 롤로 쓰는 걸 실험해봤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소식통에 따르면 마레스카는 양쪽 윙에 산초와 마데케 기용하고 중앙엔 파머를 기용하길 원한다. 아 그죠, 그 얘기겠죠. 일단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선수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산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기준으로 들어가주는, 그러니까 와일드하게 벌린 상황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거나 여차하면 밀고 들어가는 선수를 원하는 거고, 마드웨케는 그것보다는 파머가 있으니까 좀 더 직선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토가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네토 활약상이 크게 없으니까. 근데 좀 억울하죠. 왼쪽에서 네토 자리가 왼쪽이 아닌데 좀 억울하긴 하지. 저는 어제 경기 끝나고 은쿤쿠, 네투, 펠릭스, 마드웨케, 무드릭, 산초, 파머 모두에게 경기를 뛸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어젯밤처럼 경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치, 우리가 워낙에 이선이 많기는 하죠. 근데 이선이 많아서 잡았던 경기가 이제 요번 경기이긴 하죠. 진짜 이선으로 잡았잖아요.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잭슨은 왜 경고 안 하냐고요? 2천억 세이브했잖아. 넘어가 그냥. 글쎄요, 은쿤쿠 선발? 아 근데 은쿤쿠가 확실히 잭슨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런 거 한 경기 보고 속단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 좀 눈에 띄게 다르기는 하던데. 그리고 포체티노가 은쿤쿠를 제로톱에서 못 썼다고 마레스카도 못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물론 본머스가 압박의 강도가 지쳤을 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잭슨을 옹호하자면 워낙에 좋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때, 크리스티하고 쿡이 좋은 압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잭슨이 뛰고 있었고, 그 압박이 좀 풀렸을 때, 너무 지쳐있을 때 이제 은쿤쿠가 들어간 게 있긴 하죠. 산초도 그렇고요. 근데 맞아, 1대1 찬스에서 골키퍼를 맞힌 잭슨 vs 두 명 압박에 골키퍼 앞에 세워두고 결국에 집어넣은 은쿤쿠니까 이거는 잭슨이 할 말이 없기는 하죠.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잭슨이 할 말이 없기는 하죠. 왜냐면 잭슨은 완전 프리찬스에서 골키퍼를 맞췄어요. 그냥 오케이 이해한다 이거예요. 골키퍼는 잘 막았다고 하면서 이해하면 되죠. 어쨌든 유효슈팅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기엔 은쿤쿠는 분명히 압박에 붙었고 골키퍼는 앞에 있어서 여기 한 구석탱이밖에 없는데 거길로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툭 차갖고. 앙크니 이번 시티 징계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티가 무시할라 노리는 게 중요한 게나 팀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봐요. 이거를 여는 순간 프리미어리그를 없앨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맨시티 잘못이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그거 열면 빅클럽들 다 걸려 들어갈 거예요. 비스무리한 걸로 싹 다 물릴 거예요. 근데 맨시티는 징계했는데 첼시, 리버풀, 아스날, 맨유, 토트넘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처벌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시티가 징계를 받아서 파산이 된다든지 4부 리그로 밀려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도 각오해야지 뭐. 리버풀은 돈 더럽게 안 써서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는 안 걸릴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걸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썼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B클럽이잖아요. 워낙에 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B클럽이잖아요. 하나쯤은 편법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쯤은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니까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꼬투리 잡다 보면 나는 돈을 지키고 있었는데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첼시가 지금 호텔 매각을 해갖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잖아요. 이런 것도 걸면 다 걸리는 거죠. 애초에 저거 한 건이라도 확정됐으면 징계를 때렸을 거니 만만 115건이고 으름장 놓는 것 같습니다. 한 건만 걸려도 됩니다. 사실 우리 예로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램파드 때 징계 받은 거요. 그거 유소년 거래 잘못해서 그거 한 건 걸린 거예요. 물론 여러 건의 정황이 발견됐지만 트라우레 한 건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이면 됩니다. 한 시즌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맨시티가 거론되는 거는 그 정도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단의 승점이 삭감돼서 무슨 강등이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4부 리그로 밀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너무 얘기 나오는 게 대부분 만치니하고 페그린일 때더라고요. 우리 로만도 아직까지 그게 우리도 걸려있기는 해요. 로만 때 마리나가 잘못한 게 아직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게 아니야 첼시가. 그러니까 만약에 맨시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부터는 첼시도 같이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몇몇 구단은 같이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맨시티가 잘못한 건 우리도 그럼 그대로 115건 잘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비슷한 건으로 우리도 하나를 쥐고 있다고요. 피해 상품이 저것도 115건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얘랑은 같은 거 아닌가 하는데 기소를 하려 그러면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엔 다르다 그러고 안 달랐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시티 문제를 얘기하면 이번엔 다르다 그러고 정작 징계는 첼시가 먼저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정황상 완벽하게 드러났거든. 완벽한 불법이 드러났거든. 그래서 진짜 이적시장 징계를 때릴 거면 에버튼 첼시처럼 바로 징계가 들어가요. 완벽하게 불법을 저질렀고 때리면 되거든요 징계를. 그냥 이게 그렇게 어쉽지 않은가 봐요. 누가 봐도 지금 맨시티 불법인데 하는데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오랜 나띵일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든가 큰 처벌이 있든가 그러면 이제 첼시도 각오해야죠. 비스무리한 걸로 또 첼시도 밀고 들어올 테니까. 이미 마리나 때부터 얘기가 있다잖아요. 심지어 에버튼은요 장부를 맞추겠다고 별똥꼬쇼를 다 했습니다. 피해 사무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까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싹 깠어요. 징계 안 받으려고. 근데 징계가 확정이 돼버렸죠 오히려.